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때에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위기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수십 번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오늘 이제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생애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특별히 위기 때에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모세. 여기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큰 위기 이것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면 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기 때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위기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은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런 모세입니다. 그 위기 때 빛을 믿음의 빛을 발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가 있죠. 신용카드와 그 현금카드, 데빗카드라고 그럽니다. 신용카드와 데빗카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금카드, 데빗카드의 특징은 뭐냐면 통장 안에 있는 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마이너스 카드, 마이너스 통장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뭐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원리는 뭐냐면 어카운트에 있는 만큼만 쓰는 거죠. 근데 신용카드는 뭐냐면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데빗카드는 국내용입니다. 국내 안에서만 쓸 수 있죠. 물론 미국에 가니까 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선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로 국내용이죠. 그런데 크레딧 카드, 이 신용카드는 국제용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요. 믿음에도 국내용과 국제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국내용은 뭐냐면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큰 일을 만나면 위기 때를 만나면은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믿음의 국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에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기 때에 하나님을 더 잘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절대로 국내용, 너는 여기에서만 믿음을 사용해야 돼.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사용해야 돼. 뭐 속회 안에서만 믿음을 사용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발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용카드와 믿음의 또
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어도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용카드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그 리밋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까지 그냥 막 쓰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 빚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다가 신용을 잃어버리는 게 신용카드입니다. 말은 크레딧이에요. 말은 신용이에요. 그런데 신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면 쓸수록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 때, 심지어 위기의 때에 그것을 극복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국내용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국제용이 되셔서 어려울 때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려울 때 믿음을 발휘한 사람 모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아멘. 그때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이요. 근데 한국 성경에 그냥 아말렉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rriors of Amalek. 아말렉의 전사들이 came to fight. 그러니까 싸우러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재앙 이후에 이제 출애굽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광해를 만나요. 또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쉽니다. 그때 아말렉의 워리어들, 아말렉의 전사들이 와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우왕좌왕하는 거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또 긴장이 오고 긴장이 생기고 또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더 큰 어려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냐면 어려움이 생기면 더욱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처음에 설교할 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양을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서, 모세, 너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그 꼬리를 붙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다시. 그때 지팡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지만 그때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너 이제부터는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너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인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굉장히 침착하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라. 그리고 나는 산 꼭대기에 서리라. I will stand at the top of the hill. Top of the hill이면 산 꼭대기잖아. 산 꼭대기에 아예 stand에 서리라. 자,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의 그 현장에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로부터 도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의 중심에 가야 됩니다. 문제와 직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그 나름대로 그 용사들을 택해서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찌 보면 모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중요한 자리가 뭐예요? At the top of the hill,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를 찾아갑니다. 뭐 하러 갔겠어요? 기도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여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그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산 꼭대기에 왔어요. 지금 전쟁터와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에 간 것 같아요. 전쟁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의구심을 갖죠. 왜 저기에 갔을까? 왜 저 자리에 가는 거야? 어찌 보면은 지금 산 꼭대기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그런 자리로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는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약해 보이는 일을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타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 위기에 직면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일 그 존임변경을 만장일치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 창립기념주일이 되면은 전통적으로 두 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존잉 변경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만장일치 통과입니다. 여러분,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만장일치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더 어려운 것이 만장일치이잖아요. 그것도 시의원들이 모여있어요. 시장이 같이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데 더군다나 종교부지예요. 종교부지로 존임변경을 하는 것은 더더욱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부지는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 프로퍼티 택스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도 얘기하고 시의원들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미러클이다, 기적이다.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존잉 변경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뭐 왜 그럴 수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그때가 어려울 때, 위기 때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중요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뻐꾸기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근데 뻐꾸기는 굉장히 얌체입니다. 왜냐하면 뻐꾸기 어미가 알을 낳으면 자기가 품고서 낳아야 되는데 남의 집 새 집에다가 그 알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른 새 집에 어미가 그 새를 품어요. 그 새 알을, 뻐꾸기 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뻐꾸기 알의 특징은 뭐냐면 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뻐꾸기 알과 자기의 그,
그 알을 새끼 알을 품고 있는데 뻐꾸기 알이 더 빨리 부화가 돼서 이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알들이 있어요. 그것을 막 밖으로 새집 밖으로 막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자기 혼자 다 이렇게 차지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뻐꾸기는 굉장히 얌체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뻐꾸기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뻐꾸기 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위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기도 없이 건너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에 기도 없이 건너가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그것이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절로 극복되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엎드리기 시작하면은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뻐꾸기와 같은 새가 되지 마시고요. 중세 때에 이 예수님과 비교되는 새가 있었습니다. 펠리칸이에요. 펠리칸은 자기 새끼가 죽어가면 그 부리로, 어미가 부리로 자기 심장을 콕콕콕 씁니다. 찍어요. 그래서 피를 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 자기 새끼를 살리는 펠리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 기도, 기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인데 10절에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11절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손을 들면 모세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여러분 여기에 그 성경에 보여주는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이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치 모세가 모든 것을 지금 전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손을 지금 성경은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전쟁에 승리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 자체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에 두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두 손을 들면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두 손을 드는 것을 보여주세요? 승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가 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정복이 되는 거죠. 승리가 오는 겁니다. 아픈 분들이 계세요.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신 분이 계세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견디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잖아요.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믿어야 됩니다. 죽어도 믿어야 돼요.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을 건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살려달라고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데려가셔도 믿을 거예요. 저는 죽는 날 정말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건너가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잖아요. 종교는 세상적인 거잖아요. 죽음을 넘어가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이로든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승리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쓰십니다. 모세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도 기도의 손을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승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사람, 어려울 때 위기 때 믿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기도의 시작이 있으면 기도의 끝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죠. 가장 모세는 가장 무력해 보이는, 나약해 보이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 기도의 두 손을 들어요. 그 자리가 승리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고난이 힘든 것이 우리를 어택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빛을 발휘하심으로 마지막에는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또 비즈니스 하면서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강도, 하나님 그 강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강을 건너는 부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옵소서. 어둠을 지나 있는 성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 리조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때 쓰임받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